193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적봉홍산호 발굴이 되고 나서 그 뒤로부터 특별한 연구는 보이질 않아요.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된 거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만주 지역의 고고학 연구는 거의 이제 그 스톱된다고 봐야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그 중국 만주 지역에서의 고고학 연구는 오히려 요동반도 지역에서 고구려 관련 유적들이 더 연구가 많이 될 때고. 근데 하나 그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중일 전쟁이 막 발발하고 나서 그 중국 대지에서 그러니까 그 산해권 남쪽에서 그 막 문제가 그 중국이랑 이제 그 일본이랑 이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터지는데 그때 당시 중국 고고학자들이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고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난데없이 그 이제 발굴을 하는데 원래는 서쪽으로 가서 앙소문화 그쪽 유적을 발굴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터져서 그쪽을 발굴을 못 하고 산동성 역성현에 가서 발굴을 해요. 산동성 역성현 성자의 유적을 발굴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문화의 기원은 유럽에서 왔다는 것이 중국 학계에도 또 유럽 학계에도 통설이었어요. 홍도 문화들 이것은 유럽에서 온 거다 이렇게 됐는데 그 동작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원래는 앙소문화 그쪽 가서 발굴을 하려고 했던 그 준비를 이미 준비를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그걸 갖다가 덜커덕하고 그 전쟁이 그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산동성 역성현 성자의 유적을 발굴하는데 거기서 흑도층 흑도문을 그 유적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발굴해내거든요. 발굴해내고 나서 난데없이 뭐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중국 문화의 기원이 유럽에서 온 게 아니다. 서구에서 온 게 아니다. 중국 내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 문화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다가 중일전쟁 그 혼란한 무렵에 비록 물리적으로는 중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서구 문화의 전파론에 굉장히 경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자체 문화 발전 단계가 있다라는 그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 묘한 그 결과입니다. 예. 그게.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많죠. 그 사실 상당히 그 우연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게 진짜 새로운 관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들을 만들어낸 것 그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그 홍산 문화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는 뭐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그 뭐 시자용 옥기와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 하고 싶다만은 네, 그 시자용 옥기라는 것이 그 왜 이게 크게 그 클로즈업 됐냐면은 중국은 뭐 정치 체제가 그 사회주의 체제든 중국 그 뭐 특색의 사회 어떤 사회주의 체제건 간에 그걸 떠나서 중국 사람들한테 마음속 갖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용의 자손이다. 용의 자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강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용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굉장히 담대하게 그 연용성 고구 연구소의 손수도라는 그 분과 곽대순 씨가 옹우특기에서 발견된 그 C자 용옥기가 용이라고 용이다. 딱 선포해 버린 거예요. 예. 선포해 버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든 사실이든 간에 먼저 세게 한번 빡 들어가 버리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C자 용옥기를 쭉 펴보면은 용일 수도 있는 거고 용이라는 건 어차피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게 용이라고 발표가 되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용이 북방에서 왔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용의 기원지로서의 홍산 문화가 중국 그 역사 연구 또 고고학 연구에서의 큰
이정표가 된 거죠, 그게. 예, 역시 이제 중국은 뭐 아마 용과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죄다 용이잖아요. 예, 예. 뭐 날아다니는 용, 뭐 기어다니는 용, 예. 뭐 다 용. 아무래도 이제 용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용이 나타남으로써 주장이 되면서 이 홍산 문화의 위상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그 갑자기 커진 거죠. 예. 갑자기 커지면서 예.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그 내적인 그 진통을 알았었거든요. 내부적인 예. 어떤 그 중국 고유한 그 정신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힘들어 했을 텐데 그 용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예. 전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용이라는 게 진짜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정신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예. 된 거죠. 그게. 근데 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걸 쳐다보면은 그 손수도라는 분이나 곽재순 씨는 전혀 그거를 의도하진 않았어요. 제가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로는 그 정도로다가 뭐 공작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순수하게 이 양반들은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 쓴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터지면서 예. 중국 국민들한테 기쁨을 준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중화민족주의라는 것이 중화민족주의를 만들어가는 형성 과정에서 이 C자형 모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는 지금 예.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 민족의 이제 그 높은 관심을 이제 그 갖게 되면서 아무래도 역사학자들의 활동도 뭐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홍산 문화에 대한 연구가 그 이후에 중국인들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여기에 아무래도 그 서병기 교수의 업적도 우리가 이제 무시 못할 바겠죠, 그죠? 예. 아니, 서병기 선생님은 예. 제가 두 번 뵀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 뵀는데 그 서병기 선생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 서병기라는 책을 쓴 적이 썼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사서 쭉 읽어보면서 정말 그 소박한 욕심 없는 저 서병기라는 분이 오늘날에 중화민족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서병기 선생의 1800년대에 1980년대 동산지휘적 그 발굴 좌담이라면서 앞으로 북방문화를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 고문화, 고성, 고국이라는 그 논리를 제시하면서 그때 당대의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들이 북방으로 다 투입이 됩니다. 양후라든지 유진상이라든지는 그런 분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그 홍산문화를 연구를 하고 홍산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흑유화문화 연구가 되고 조보고문화 연구가 되고 또 하가자 마청문화 연구가 깊이 됐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서병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그 유해를 갖다 고향에다 뿌려달라고 해서 이제 발해에 뿌리거든요. 발해에 뿌리는데 뭐 그분이 어떤 발해였는지 아니면 학자들의 노력이었는지는 뭐 두 개 다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홍산 문화라는 그 문화가 중국 내에서 조그만 문화로 이어진 게 그 연구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 그 관심 갖고 보는 것이 홍산 문화가 된 거죠. 결국 중국의 홍산 문화 연구를 이끌고 또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 문화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정립시킨 분을 우리가 이제 서병기 교수라 이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요즘은 그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산 문화 연구가 이제 그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그 전에는 유물을 발굴해서 이것이 이제 뭐 홍산 문화에다 뭐 옥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단순한 그 유물 홍보성 그 연구에서 지금은 이제 그 복합사의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고고학계도 그 이전과 달라지게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홍산문화 그 시기에 사회는 어땠을까?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홍삼 문화의 그 인구나 이런 거 가지고도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